자, 이어서 기본 논리식 표현을 좀더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 보면은 세 개의 테이블이 있습니다. 입력이 하나인 논리식, 입력이 두 개인 논리식, 입력이 세 개인 논리식. 근데 여기서 이 개념을 앞에 잠깐 한번 소개시키면 어떤 회로가 있는데 그 회로가의 입력이 하나인 경우 출력도 하나고, 두 번째는 입력이 두 개고 출력이 하나인 경우, 세 번째 경우는 입력이 세 개, 그러니까 A, B, C겠죠? 그리고 출력이 하나인 경우, 이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회로가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죠. 자, 여기 첫 번째 경우 입력이 하나인 논리식 같은 경우에 이 경우는 입력이 이와 같을 때이 표를 설명하는 방법이에요. 이와 같 입력 A가 있는데 이 A라는 입력이 0일 때 출력 F를 1이 되게끔 하고 싶다는 거예요. 출력 1이 되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죠. 자, 그럴 때 논리식은 F는 A0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거죠. 자, 다시 한번 이 식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자 이거죠. 기본적으로 현재 여기서는 모든 출력을 1이 되게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현재 상태의 입력이 0 또는 1일 수 있겠죠. 그죠? 이해되시죠? 0 또는 1일 수 있죠. 입력이 하나니까. 자, 근데 만약에 내가 출력 F가 1이 되게 하는데 0일 때 출력이 1이 되게끔 하고 싶어요. 이해되죠? 자, 그럴 때는 그런 경우에 논리식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는 건데, 자, 그럴 때는 A가 지금 입력이 0이니까 A를 부정, not을 취하면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출력 F가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A가 1인 경우에 출력 F를 1이 되게끔 하고 싶어요. 자, 그럴 때는 A 값을 그대로 F에다가 적용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F는 A.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는 역시 마찬가지. 인풋이 두 개의 경우는 인풋이 두 개인데, 네, 그쵸? 인풋이 두 개인 경우에요. 그럼 제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대수식이니까 A와 B가 가질 수 있는 건 이진수죠. 이진수를 대신해서 표현하는 변수란 말이죠. 따라서 이와 같이 A가 0일 때 B가 0이고, A가 0이면서 B가 1이고, 1, 0, 1, 0 이런 식으로 다네 가지 경우가 존재하겠죠.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럴 때 역시 마찬가지. 출력 F를 1로 하고 싶어요. 언제? 첫 번째 경우는 A가 0이고, 그리고 B가 0일 때 출력 F를 1이 되게끔 하고 싶다. 자, 그런데 그때 논리식은 어떻게 하냐? 이런 거죠. 그래서 A가 0이니까 not을 취해줘야만 1로 바뀔 거고, 그다음에 and고, B도 0이니까 B에다 not을 취해주면 이때 A가 0, B가 0. 무슨 이모티콘 같죠? 그러면 1 and 1 이렇게 바뀌는 거죠. 자, 그 이런 수식적인 의미, 이런 어떤 실제 수를 대입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이런 의미를 논리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와 같이 이게 쭉 하다 보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봤더니 출력 F를 1로 하는 경우에 그다음에 이 입력 그 변수들을 and 그리고로 이렇게 묶었던, 즉 곱의 개념으로 묶었더니 어떤 규칙성이 나오는가 봤더니 A가 0일 때는 A에다 not을 붙여주고 input이 1인 경우는 그대로 변수를 써주면 되더라라는 거죠. 감 잡으셨죠? 따라서 이 경우 세 번째 경우도 보면 A가 1, B가 0이니까 A, B가 0이니까 B not, 그다음 뒤를 and를 취하면 이게 곱의 개념인 이 점은 곱 연산자는 and 연산자는 표기하지 않아도 동일하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죠? 예. 1, 1인 경우 그대로. 자, 일단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면 자, 그 다음부터는 좀 쉬울 겁니다. A가 0이고 B가 0이고 C가 0이다. 자, 이렇게 인풋이 모두 다 0, 0, 0이 될때 출력이 1이 되게끔 하고 싶어요. 근데 그 개념을 논리식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A가 0이니까 A not, B not, C not, and로 모두 묶어서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 라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자, 이번에는 2입력 논리식의 예하고 3입력 논리식의 예를 갖다 지금 표현해놓은 건데, 지금 우리가 앞에서 앞에서 이 오른쪽에 있는 결과만 가지고 한번 먼저 얘기를 해보면, F는 A낫 or B낫이에요. A가 0 또는 B가 0일 때 출력 F를 1로 하고 싶다, 이런 얘기죠. 이 말을 그대로 우리가 앞에서 배운 개념을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근데 요거를 지금 아직 좀 처음 접하는 거니까 좀 어려울 텐데, 왼쪽으로 바로 이게 바뀌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말을 그대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 개념을 그대로 한번 이 식에서 이 식에 나온 결과를 가지고 해석을 해보면, A가 0인 경우는 이 경우죠. 첫 번째와 두 번째 경우. 그 다음에 또는 B가 0인 경우는 이 경우죠.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아니, 두 가지 경우. 예. 결론적으로 보면 A가 0인 경우하고 또는 B가 0인 경우를 모두 종합해 보면 여기 위에서부터 세 개 이 경우가 된다는 거죠. 예, 그때 지금 F가 1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지금 이걸 이 개념을 그대로 논리 그, 식을 여기서 이제 진리표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예, 진리표, 예, 진리표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대로 지금 적용을 해본 거죠. 자, 이어서 두 번째 식도 한번 일단 이 주어진 식을 말로 옮겨 보면, A가 1이고, 우리 앞에서 배운 개념으로 보면 A가 1이고, 또는이죠. A가 1 또는 A가 1인 경우, 또는 B가 0이고 C가 1인 경우, 즉 B가 0이고 C가 1인 경우, B가 0이면서 C가 1인 경우는 이 경우죠. 이 경우하고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거 여기 이 네 가지 경우가 이 네 가지 경우인 경우에 이 출력이 F가 1이 되더라 라는 거죠. 예, 그거를 지금 진리표로 표현해 놓은 건데, 아직은 우리가 요 개념까지 적용을 해서 이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요 식이 논리식으로 또는 이런 표로 표현이 된다, 그리고 이 의미가 어떻게 된다 라는 정도 여러분 이해하시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풀어서 쭉 헤쳐놓은 것처럼 그렇게 그대로 해보셔도 돼요. 즉 A가 1인 경우는 A가 1이니까 이렇게 쭉 A가 1인 경우를 모두 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고 있고, B가 0인 경우는 B낫인 경우는 B낫에 해당되는 부분이 모두 다 1로 바뀌는 거고, C가 1인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B하고 C를 갖다가 AND를 취했을 때 B낫하고 C가 AND를 취해 1이 되는 경우는 여기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죠. 따라서 A, O니까 A가 모두 1인 경우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B나 C가 1이 되는 경우 이 경우를 또는니까 그 개념으로 모두 합의 개념으로 우리가 묶어보면 이렇게 이 부분하고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